벌써 3년째 많은 분들이 꾸준히 강좌를 듣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화 강좌, 문화 마당은 특별히 저자와의 만남 이런 형식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사실 저자도 역대도 아닌데 오늘 이 강좌를 맡게 됐습니다. 아주 무관하진 않고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관계로 강좌를 맡게 되어서 그런 이유는 제가 프린트 놀로 나눠드린 두 페이지 앞쪽에 있는 그냥 신학대전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작품인지와 또 그 세부 구조 그리고 그 번역 현안 그리고 그 뒤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들 관련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말로 된 그 번역 현안 그리고 그 추천하는 도서들과 신학대전 관련된 도서를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아주 무관하지는 않고 약간 관련이 좀 있고 또 신학대전 자체가 워낙 그 대작이기 때문에 방대한 작품이어서 일부 번역이 나와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신학대전 작품과 관련해서 또 이제 저는 한 10개월 전부터 성 토마스 연구소라고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 정도를 주로 소개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점에서 그 담당 수녀님이 저한테 문의를 해왔을 때 뭐 그냥 이 기회를 그렇게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러자고 아직도 시간도 많이 남았길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느새 이제 시간이 닥쳐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이 시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는 여기 프린트홀의 앞뒷 면으로 있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구이고 작품들을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하고 그다음에 어떤 작품들을 주로 썼고 또 신학대전이 얼마나 어떤 작품인지 보통 만나는 작품보다는 훨씬 방대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작품이라는 거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첫 시간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좀 약간 토마스 아퀴나스와 신학대전에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 나눠드린 것은 시대적 배경 부분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가 아마 저 우리 강좌 전에도 조금 어떤 분이시고 하는 얘기를 함께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냥 메모로 2.1번부터 2.9번까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메모를 했습니다. 50세를 채우기 전에 49세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귀족 가문입니다만 뭐 명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백작 가문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49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그 관리에 따라서 5살 때에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인근 베네딕토 수도회에 당대로서는 아직 가장 명망 있는 수도원에 이렇게 봉헌되었는데 헌납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아이를 봉헌하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5살 때 그렇게 봉헌을 해서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과 기초 교육을 분도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대가 시대가 좀 어지럽습니다. 그 왕권과 또 교황의 통치 이런 부분들이 막 어지럽게 얽히고 그런 때여서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교황파하고 이 대립 전쟁이 많이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황제파가 이제 그 군사들을 침공에 들어와서 몬테카시노가 결국 점령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수사들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후다 집으로 보내고 하는 중에, 그래서 나폴리로, 나폴리 대학 막 창설된 지 얼마 안 되는 나폴리 대학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그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나폴리 대학에서의 고등교육을 받는 기회는 토마스 아퀴나스한테는 양성 대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만, 사상적으로도 아리스토텔레스 그쪽 위에 윗부분 시제의 배경 부분을 제가 살짝 이렇게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 서구 유럽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과가 좀 특이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예, 어쨌든 파리 대학하고 그 중심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과 사상을 읽는 것이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교황령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금지가 되었던 때에, 예, 나폴리 대학은 교황 청립 대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립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교황 청립 대학이 대학의 다 기본적으로 교황 청립 대학인데, 이 나폴리 대학은 황제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금지가 되지 아니하고 아주 자유롭게 그 강의가 되고 그러던 때라, 막 그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게 된 토마스 아퀴나스가를 그 맞놓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관련된 작품들을,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던 작품들을 어려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두 가지, 나폴리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대학에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도미니코회라고 하는 수도 수사님들이셨는데, 이 도미니코 수사님들을 마주하고 나서, 좀 아까 얘기한 베네딕토회에서 어린 그 양성을 받았는데, 그 베네딕토회의 수도 수사님들 아주 안정되고 아주 전통적이고 정규적인 그런 수도 생활과 수도 사상과 수도 전통을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건데, 이렇게 낯선 아주 뜻밖의 새로운 수도자들을 만난 겁니다. 이 수도자들은 이 도미니코 회와 당대 막 한 10년 전, 20년 전에 생겨난 도미니코 회와 프란치스코 회인데, 이들을 두고 그 뭐라고 하냐면 그 특발 수도 승이라고 부른 특발 수도자들이라고 불러요. 특발은 목탁을 치며, 우리식이죠. 목탁을 치며 스님들이 동향을 하는 건데, 목탁은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냥 뭐 막말로 하면 거짓 수도자들이죠. 성전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수도회가 막 당대에 생겨났는데, 생겨난 수사들을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베네딕토 회로 입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도자가 될 거라며,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냐고 그걸 버리고, 그 자연스러움을 버리고 일부러 선택해서 그 도미니코 회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그 나폴리 대학을 가게 되어서 마주하게 된 그 토마스의 인생 역정에 두 가지 결정적인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19살에 도미니코 회에 입회를 하고 가족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가문의 이런저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즉 종교적으로는 그 길을 충실히 잘 따라 걸으면 뭐 중요한 지위에 올라가서, 종교 문제 쪽으로는 우리 가문에 이런저런 뭐 하고, 또 군인으로 보내고 정치로 보내서 이제 가문의 번영을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 막내 아들이 결국은 다른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 다른 길이 들어보니 거짓 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으로서는 귀족 가문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창고문헌 중에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 문필가가 있는데, 빌버트 체스터튼 성토마스, 아주 오래전에 우리말로 번역돼 나온
그 책의 저자인 티스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것은 무슨 귀족가들 혹은 뭐 명문가의 자제가 집시 여자랑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아주 아주 집안을 망친 그런 결정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 가족들이 그를 납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입회하자마자 아 지금 이 젊은 청년 이 젊은 그 청년이 굉장히 이제 올바르고 또 동양감이 되겠다 싶어서 파리로 보내려고 그 수도회가 파리로 보내는 중인데 파리로 가던 길에서 그 형제들이 그를 형들이죠 막내니까 형들이 군인도 있었고 해서 형 둘이 다른 저 동료들과 함께 길에서 그를 납치해가지고 가문의 집에 그를 연금 상태로 연금을 줍니다. 어린 동생인데도 누구를 지키고 그 안에서 만 살도록 거의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1년을 그렇게 삽니다. 1년 동안 뭐 했냐? 그래서 뭐 했는지 잘 모르지만 1년 동안 결국 두 가지를 했을 거다. 그 뒤에 그가 이렇게 펼치는 그가 이루는 업적을 보건데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말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 성경을 다 외웠을 거다 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가책이도 어차피 다른 길이 없고 막혀 있으니 왜 줄이 막혀 있고 집안에만 같이 일을 하니니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막 배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을 더 깊이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의 1년이 지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그 고집을 꺾을 수 없고 또 그 1년 동안에는 그 초창기에 가져놓은 연금 상태로 해놓고는 약간의 그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근데도 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다른 성인들처럼 이런저런 이과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과 뭐 또 많은 대부분의 성인 성녀들 가운데 이과들이 이런저런 많은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일화가 거의 없어서 재미가 없는 뭐 얘기거리도 잘 안 되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연금 상태를 이렇게 연금을 시키고는 뭐 얼마 뒤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하나 들여보냈대요. 그게 힘들이 할 짓이냐 뭐 이제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근데 형들이 두고두고 곰곰이 생각을 해도 좀 그 아닐 것 같은 왜냐하면 베네딕토 회를 가족들이 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미니코 회를 갔기 때문에 거지 수도회를 갔기 때문에 지금 연금도 하고 뭐 하는 거라면 베네딕토 회를 가면 뭐 여인을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를 집어넣은 것은 그게 어찌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 근데 모든 전기 안에 그 연금을 시키고 그리고는 그의 뜻을 꺾기 위해서 형들이 어머니라는 말을 안 하고 형들이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들여보내는데 뭐 어찌 되는지는 잘 불타는 부직갱이를 가지고 어디 뭐 해가지고 아마 그 여인은 이제 제가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갔을 터인데 무슨 상상도 못하는 무슨 불타는 부직갱이를 가지고 어디 막 하냐고 막 해서 그야말로 황급하게 쫓겨났다고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간단한 일화인데도 그 일화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칭호 혹은 별칭이 천사적 박사라고 불리는 독돌 안제니쿠스라고 불리는 천사적 박사라고 불리는 중세의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이름 있는 학자들은 전부 이제 독돌하고 무슨 호칭이 있어요. 토마스는 여러 호칭이 뭐 한 10개도 넘는 호칭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천사적 박사인데 그 천사적 박사의 뜻은 이렇게 천사적이어서 그 육적인 무슨 그 유혹이나 혹은 뭐 충동이나 이런 쪽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이제 동정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수호자이자 동정의 수호자이자 이런 그 성인의 그 주거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데 그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된 그 칭호를 받게 된 동기가
지금 그 가족들로부터 입회하자마자 연금 상태에 납치되어서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그 형들로부터 당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 흔히들 작가들과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가족들이 오히려 가족들이 포기를 하고 그냥 뭐 고집은 꺾지 아니하고 그러나 순전히 순응해서 그 안에서 그 이제 그 계속 아마 이렇게 그 권유를 했을 터인데 거기에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포기하고 가족들이 포기를 해서 그래서 도미니코 회에 입회를 하게 되었고 도미니코 회에서는 결국 그들의 뜻에 따라서 파리 대학 당대 최고의 학문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으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알베르투스 마니우스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최고의 학자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거의 흡사하게 자연학, 생물학, 동물학 이런 쪽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과학자로서도 굉장히 그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던 그런 대학자인데 그의 제자가 되어서 파리에서 얼마간 있다가 다시 그 알베르투스 마니우스 그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니우스가 퀘른에 독일로서는 처음 그 대학 설립을 하라는 그 수도의 명을 받고 퀘른에 대학을 세우는데 그 퀘른 대학을 세울 때에 스승을 따라서 이 학생도 같이 퀘른에 가서 4년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다시 이쪽 5번에 보면 52년에 27세 때에 파리 대학을 보내서 토마스를 파리 대학에 보내서 박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수도회가 계획을 세웠고 파리 대학이어서 당시 규정대로 4년간의 오늘날 치면 석사 과정쯤에 해당되는 과정을 겪고 거치고 그리고 그 석사 과정의 그 과정 중에 작업을 했어야 했던 과제 그 누구나 했어야 했던 과제가 명대집 주의라고 하는 당대의 그 학위 취득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충실히 하고 나서 그 결실을 누구든 다 출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출판한 것이 당대 학자들은 다 명대집 주의라고 하는 책을 내고 또 당대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시작교전이라는 책을 나중에 내니까 당대 저 문학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시작대전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 지금 그 우리가 관심 기울이는 시작대전을 하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작대전이라고 해야지만 다른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명대집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대집주의는 토마스만 한 것이 아니라 당대 너나 한 것도 누구나 다 한 것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대집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길어도 그 이렇게 뚜렷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인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 시작대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온 것이고 또 지금 명대집주의도 토마스 아퀴나스 명대집주의를 그 학위 과정 중에 마지막 결실로 그런데 여러 명대집주의 가운데도 대단히 이제 이름이 있는 다른 것들을 무색해할 정도로 거의 다른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혼자 친 것처럼 할 정도로 명대집주의도 그러하고 시작대전도 그러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신학 교수로 취임을 하고 난 뒤에 1959년도에는 이탈리아에서 한지 교황청의 강사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교황청은 당대에는 오르비도라고 하는 곳에 교황청이 오늘처럼 로마를 잊지 않고 인근 도시로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그것은 교황청과 교황의 통치 부분이 오늘날처럼 확고하지가 못했었고 막 아까 얘기했던 황제와 또 교황의 통치 부분과 교황의 이렇게 권력과 또 황제도 지금 저 로마 황제나 또는 칼 대제라고 부르나요? 까롤루스 대제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통합 유럽의 그 초창기 그 까롤루스 대제처럼 유럽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그 권력과 지배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그냥 독일 쪽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도만 하는, 오늘날은 독일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근데 칭호만 그렇게 쓰는 것이고,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등의
그 개별 국가들이 막 생겨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던 때여서 교황청도 안정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나중에는 조금 뒷 얘기입니다만 토마스 생애 뒷 얘기입니다. 아비뇽 뉴스 이런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토마스 죽고 난 좀 뒤에 1400년도 이런 거의 아비뇽 뉴스 시대입니다. 즉 그 불란서가 이제 힘이 좀 강해져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교황이 여기서 살지만 해서 교황을 아예 아비뇽 교황청을 교황을 아비뇽으로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70년간 교황청이 거기 있던 시절이 있고 그러다 보니 다시 로마 이탈리아에서는 그래 거기 간 교황은 그렇다 치고 우리 새 교황 만들면 되지는 교황이 이제 둘이 생기고 나중에 교황이 셋도 생기는 시절까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안정이 안 되고 휘둘리기도 하고 다시 또 좀 안정을 하려고 투쟁도 하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근데 비단 교황청뿐이 아니라 당시에는 아까 제국이라고 하는 쪽도 프랑스 나라들은 유럽 전체가 다 그 아주 그 뭐라나 격변기를 지내던 중입니다. 예, 그러던 때에 이제 토마스가 이제 한 1925년 정도부터 1974년까지 약 50년, 약 반세기를 이렇게 살았는데, 예, 그래서 명대중 중화라고 하는 작품 안에 이미 그의 나중에 그의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대중 중화의 기본 틀이 다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작품이 아닙니다. 이 명지 주회라고 하는 것이 신학대전, 내 당시 신학대전 얼마나 방대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학대전이란 거의 맞먹는 분량입니다. 신학대전은 거의 맞먹는 분량을 석사가 박사가 되는 과정 안에 그것을 다 해결했어야 되는 굉장한 작업인 거죠. 그러면 또 방금 말씀이 나온 김에 그 뒤에는 이제 언제 완성이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만 3번 신학대전의 그 분량 크기가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당대 어마어마하다고 하느냐 하면 플라톤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의 작품 전체가 50만 단어라고 합니다. 50만 단어. 예,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이고 플라톤과 뭐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그 노선이 휘둘리듯이 다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가 우리에게 물려준 작품 총량은 물론 더 있겠지만 소실된 것이 있고 우리한테 물려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총량은 100만 단어라고 하는데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이가 한 권만이 그 둘을 합친 분량이다. 150만 단어. 플라톤의 작품 전체와 아리스토텔레스 작품 전체를 합친 분량이 신학대전 하나만을 차지하고 있다. 150만 단어다. 이거 그러면 저 토마스 아퀴나스 쓴 작품 총량은 얼마나 됐냐면 작품 총량은 1100만 정도 됩니다. 1100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11배쯤 되는 거죠. 작품 총량에. 그래서 그런데 예, 플라톤은 80세를 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62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토마스는 49세를 사는 거죠. 그 이제 뭐 사실은 그 80이든 또 62세든 49세든 어릴 때 이 앞에 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뭐 5살 때부터 글을 쓰고 아닐 때이고 하니 그러니까 사실 첫 작품이 거의 저 아까 명대중 중에 27살 때부터 쓰는 거라면 대체로 그 근처 어디라면 그 쓸 수 있는 그 양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토마스랑 아리스토텔레스랑 그 다음에 플라톤이랑 그런데 하여튼 그 작품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게 과연 가능했냐 하루에 얼마 쓰길래 뭔지 이런 계산도 하고 막 그러니까만 도저히 계산상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 많은 필경사들을 주변에 두었다. 그러니까 구술을 하면 이렇게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시에 여러 책을 동시에 구술했다 라고도 합니다. 동시에 뭐 한 세 명쯤 되는 사람한테 그 작품 세 개를 여기 구술하고 이게 비슷한 거는 뭐가 있나요? 바둑 중에 그 어린 학생들이나
아마추어들을 프로 아주 전문가들이 그 뭐 지도대국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한 20명 이렇게 바둑판을 놓고 그 지도대국 그 프로 기사가 한 20분대 가면서 그 프로 기사는 잠깐 한 1분, 2분 하고는 옆에 가서 한번 하면 이 사람은 한 20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연구하고. 삥구나 다시 와서 또 여기 두고 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그 20개 대목쯤 되는 거를 지도 대목을 하면 워낙 전문가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 거지만 마치 그런 식으로 한 3명 내지 한 대여섯 명도 있었다라고 이제 그 전기 작가가 말할 정도로 여러 사람한테 여러 사람 다른 작품인 거예요. 다른 작품을 여기 쓰는 동안에 여기 또 여기 부르고 여기 부르고 이런 식으로를 했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이 그렇다. 네. 그래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의 구조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3부로 되어 있는데 3부로 되어 있는 중에 그러면 이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은 작품은 왜 앞에 명제집주의라고 하는 그 명제집주의니까 명제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제집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루스 롬바르투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비슷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문학 유행을 타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작품 유형을 타기 전에 한 200년간은 명제집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명제집이란 뭐 이름이 말해준 것처럼 명제들입니다. 명제란 문장 이런 것들이 명문장 이런 것들이 명제집은 고대 중세 유럽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고대 철학자들 교부들 성경들 특별히 신앙인들이어서 뭐 제일 먼저 오히려 더 성경 철학자들 교부들 이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은 명문장 한 문장이든 좀 긴 그런 단락들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그것들을 쭉 모으면 그것들 굉장히 많은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이제 명제집인데 명제집이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했는데 특별히 이 명제집은 페트루스 롬바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명제집 기용의 그런 많은 책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어서 이 작품을 이때 막 생겨나기 시작한 대학에 특별히 신학부 학생들이 합의를 따는 데에 마지막 과정으로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공통의 텍스트가 되는 거죠. 텍스트로 삼아서 이 텍스트를 주해를 하고 해설을 하고 그것도 뭐 일일이 있고 차기적으로 해설을 하면 그 앞에 선생들이 보기에 훌륭하다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 학위를 주는 그 기본 아주 공식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이제 명제집이어서 그 명제집은 그럼 이제 좀 아까 발췌를 했다고 했지만 무엇을 그 기본 얼개로 가지고 발췌를 했냐면 사도신경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의 요체가 되는 우리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한 대로 성경에 또 훌륭한 교부님들은 무슨 말을 했고 또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렇게 성경과 신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상가들 중에도 꽤 유명하고 꽤 도움이 될 만한 무슨 말을 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수집을 해놓은 책이 명제집인데 그 명제집이니 교리의 요체를 정리해놓은 거다인데 그 교리의 요체를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해설을 너도 나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독창성이 있어야 되니 이제 그런 것은 근데 그 분량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뒤에 신학대전에 버금가는 분량으로 그렇게 명제 주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던 중간에 그 밑에 보면 세부 구조라고 하는 그 글자 밑에 제가 별표 두 개를 해놨는데 별표 하나 안되는 스콜라학의 방법론이라고 해서 스콜라학의 방법론은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사람, 페트루스 로마르두스 좀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시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비론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잘 안 하고 이 번역을 좀 그 이렇게 좀 까다롭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래서 이제 그 원제는 식앤논인데 이건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yes and no입니다. yes or가 아니라 yes and no입니다. 그러니까 yes와 no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시비론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한데 사람들이 시비론이라고 예와 아니요 이렇게 번역 책 제목을 하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적합한 단어는 시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방식을 어떤 주제든지 간에 그 철학 주제든 신학 주제든 어떤 주제든지 간에 선배들이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선배들, 선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현들의 책도 있고 만도 있어요. 책과 만들 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들을 쭉 다 찾는 겁니다. 최대한 그 찬성하는 사람이 뭐 열 사람이든 열 사람도 열 개의 그 주장하는 바 등을 뭐 열 개든 스무 개든 뭐 되는 대로 하고 또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요. 그래서 시, 비인 겁니다. 예스 이거, 노 이겁니다. 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인간은 영원히 산다,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어떤 주제든지 간에 또 교리에 관련된 것, 또 교리에 관련된 것이 아닌 주제들까지도 그래서 시, 비론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런 예하는 건지 뭐 한쪽 편만 들으면 얘기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을 듣고 그럴싸하죠. 또 다시 그건 없다고 하고 다른 쪽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열심히 침식이며 하는 얘기. 그리고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들으면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내 나름의 답을 찾아내는. 근데 답을 찾는 쪽에가 아니라 적어도 그 답은 설사 못 찾더라도 이렇게 여러 훌륭한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해놓은 말들과 그 결론, 주장과 또 그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을 최초로 창안한 사람이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든 조금 뒤에 그 방식을 거의 비슷한 것이죠. 약간 명대지주의도 그런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 사도신경에 훌륭하게 좀 말하는 사람들과 그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딛고 그리고는 나름대로 해답을 찾는 해답을 찾는 이런 노력들이 예, 문학 그러니까 학문하는 방식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는데 그 밑에 제가 발표하는 한 것은 이 중세 사상가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우리들은 거인의 목마를 탄 남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건 사실은. 베르나르드 드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이라고 합니다. 베르나르드 드 샤르트르이고 그 샤르트르 학파가 있던 오늘날 샤르트르 성당이 있는데 샤르트르 성당의 그 저 채생유리 그 생유리에 아예 이 말에 해당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인이 있고 그 목마를 탄 난장이 작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창문 두 개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르나르드 샤르트르가 한 말인데 그 말을 그 샤르트르 그 성당에는 아예 채생유리로 큰 아주 아름다운 채생유리로 그런 거인을 그리고 그 목마를 탄 두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저 말과 뭐 그림이 있는 게 뭐 대단하냐 싶은데 이게 그 중세 스콜라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태도입니다. 여기서 거인은 누구냐? 난장이는 자기들이고 거인은 누구냐면 선배들입니다. 선배들, 교부들과 그다음에 뭐 이제 세속 학문으로 치면 철학으로 이렇게 통칭되는 세속 학문의 현자들, 그들이 한 말들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그들은 거인들이고 대단히 위대한 분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부담감 없는 사람들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인들이 거인의 몸을 탔으니 거인의 시야보다 난장에게 조금 더 봅니다. 목마를 탔으니까 아빠의 목마를 탄 어린아이가 더 높이 봐요. 아빠가 못 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 보는 걸 보긴 보되 덕분을 온전히 그 공로가 있다는 아버지 덕분이다. 즉 그 거인들 선배들 덕분이다 해서 당대의 모든 학자들이 선배 학자들을 권위라고 했습니다. 권위 아우토리타스라고 해서 권위 아우토리타스 권위라고 해서 권위에 입각한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자활 자활하면 자활에서 공자님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우리들 토론 중에 무슨 공자가 여기 관련된 말을 했으면 얘기 끝난 거죠. 까우사 피니까 얘기 끝났어요. 거기다 공자를 넘어서 뭐는 얘기를 더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공자의 권위. 우리나라도 이제 전통적으로 그랬었죠. 그런 겁니다만 그 선배를 지극히 존중하는 여기는 물론 그 이 선배보다 더 중요한 권위가 물론 있습니다. 하느님의 권위는 개시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 종교여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권위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의 교부들의 권위들이 그 가까울수록 그 권위 해설하는 권위가 그가 말했으면 거의 톤을 달 게 거의 없다시피 하 그래서 교부들 가운데 이제 최고의 교부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교부들 중에 종합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래서 그렇게 이 중세 스콜라 학자들은 자기들을 거인의 목마를 탄 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 라틴어로도 그렇게 있으면 나무스 푸메리시 지간시움 인시덴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하신 말씀을 깊이 배우는 선배들을 지금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스승으로 여기고 나를 초심자나 배우는 아주 겸손한 학생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고전과 전통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스콜라가 중세 철학, 중세 신학, 중세의 스콜라 학문 전체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그런 태도 때문에 아까 분량들이 좀 많아지는 부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그 뒤에 근대 사상의 아버지인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 학생이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책을 읽는 학생이 아니에요. 난로가에 두 발 걸쳐놓고 책 읽는 거랑은 정반대죠. 노는 학생이에요. 불량 학생 정도. 그리고 그때 그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적어 놓은 게 무슨 뭐 방법 서설이니 뭐 이런 글들, 얇은 책들인데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새 학문이다, 새 철학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학문을 하면서 그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이제 다른 곳에 공부하는 이제 지금 저 여기 얘기할 계제는 아닙니다만 이 중세 사람들은 자기들의 태도를 겸손한 학생으로서 혹은 자기들은 난쟁이 지내지 않고 성현들을 그 위대한 위인들로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말씀들을 그야말로 뭐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그렇게 배우는 자세를 취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문하는 그 학문은 성경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혹은 뭐 나중에 발견하게 된 그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론이 되는 즉 성경을 비롯해서 교부와 뭐 선현들이 말하는 것은 결론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와 그 학문에 임하게 되었다 이런 태도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3.1번 그 부분으로 오면 예, 3.12번에 보면 제 1부는 119가지 문제와 그걸 또 세부적으로 하면 584개의 즉 그 단위가 지금 330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퀘스티오라고 쓴 330번에 보면
퀘스티오라고 부르는 게 문이라고 제가 번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절, 549절이라고 해서 아르티쿨루스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실상 그 문제는 이 아르티쿨루스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 가장 구체적인 문제가 아르티쿨루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뭐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이냐, 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이냐 그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은 없고, 그건 퀘스티오이고, 그 아르티쿨루스를 뭐 5개든 6개든 10개든 12개든 많은데 뭐 17개든 이렇게 하는, 지금 그 퀘스티오에서 물은 거를 제대로 답을 하려면 몇 가지로 이렇게 장전을 나누어서 세분해서 다루면 되겠느냐를 제일 먼저 그것을 그 구분을 한다, 구분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한 뒤에, 그리고 그렇게 목차죠. 우리 식구에게 목차를 정한 뒤에 목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푸는 것인데, 예, 그러자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쩌면 오늘날 그냥 다른 것, 조금 크게 얘기하면 다른 것 같은 겁니다. 다른 것 같은 것이고, 이 다른 것을 직접 풀진 못하고 뭐 10개든 5개든 뭐 몇 개로 나눠서 장으로 나눠서 풀죠. 그 장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제대로 이제 다시 토마스 아퀴나 누구인가요? 어린 시절 뭐 무슨 작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렇게 나누어진 세분화된 그것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문제여서 그 문제를 그 뒤에 그 문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용이 들어있는. 그게 이제 아르티쿨루스인데, 그러면 이게 전체 신학대전 전체는 몇 개의 문제로 되어 있냐면 503.1.2번입니다. 그게 쭉 1부, 2부, 3부 어쩌고 해서 다 합치면 총 512개 문제에 99개를 더해야 한다. 보충부 이랬어요. 그럼 그걸 다 합치면, 어쨌든 보충부라는 걸 합치면 612개 문제다. 612개 문제에 지금 세 문제, 아까 이 장처럼 들어가는 것이 3112절입니다. 사실상은 한 책의 장을 지금 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치면 3012개 장이 담겨 있는 작품인 거예요. 지금 이런 책들은 한 10개 장이나 8개 장이나 10개 장쯤 될 건데, 그렇게 3012개, 3112개. 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다. 예, 그래서 그 이렇게 여러 판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사 판형이라고 하는 판은 볼리오 판형이라고 해서 한 4절지 정도로 된 거로 잘라서 좀 큽니다. 신문 크기만한 크기로 잘린 그런 책자로 해서 그 부사 판으로 하면 근데 신문이기 때문에 단이 3단으로 됐습니다. 3단 741쪽, 3단으로 된 것이 한 페이지라면 그 한 페이지가 741쪽이 시작되죠. 여기 우리가 이제 바오로 딸 수도회입니다만, 바오로 딸 수도회가 주로 하는 게 바오로 서원을 하는데, 전 세계의 바오로 출판사, 바오로 출판사 판형으로 1962년도에 신학대전을 한국으로 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가 2849페이지가 2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2849페이지로 되어 있는 신학대전을 총 전체를 그렇게 담는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이 분량을 얘기하는 중이니 뒤에 4번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 한글 번역 실패로 가면, 거기에 신학대전 1, 2, 3, 4, 신학대전 가로 열고 아라비아 숫자 1, 신학대전 가로 열고 아라비아 숫자 2, 쭉 해서 쭉 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신학대전 1, 가로 열고 닫고 1, 정의치 오기, 바오로 딸 1985년도에
시작되던 이 방대한 채팅의 한 부분, 일부를 이익이라고 붙여가지고 1985년 첩보를 냈습니다. 85년도에. 그리고 제2권은 93년도에 내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신학대전 15, 16까지 가 있어요. 그렇죠? 네, 16까지 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신학대전 7과 신학대전 9 사이에 8이 없습니다. 환고는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네, 그 번역 중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늦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8권이 없으니, 16권까지 나온 것이 총, 그 번역 출간되어 나온 것은 15권이 되어 나왔습니다. 예, 15권이 되어 나온 것의 끝머리를 보면, 15권과 16권을 보면, 15권은 일부를, 아까 세계부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부 가운데 일부의 끝머리까지 남아있습니다. 119문이라고 되어 있는 119를 거기 담고 있어요. 보시나요? 네. 예, 15권에. 그 다음에 16권은 제2권을 시작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아까 8권 하나가 빠졌지만. 그래서 예, 15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다시 3.12번으로 돌아오면, 3.12번 제1부는 119문, 거기서 중간에 끝쳤어요. 그게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두세 달 전쯤에 흔히 붓을 꺾는다고 하죠. 절필한다고 하는 식으로 붓을 꺾은 사건이,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에 체력도 이제 그 기력도 이제 다 했습니다만, 다 하긴 했지만 쓰다 말고 어느 날 무슨 체험을 하고 붓을 꺾었어요. 더 이상 한 줄도 안 썼어요. 그 뒤로는. 그게 지금 여기 제 3부를 작업하던 중인데, 보혜성사를 그 3부를 거의 마쳐가던 중입니다. 이 분량으로 치면 거의 다 돼가던 중인데, 그래서 그 비서가 꺾지 말고, 아이고, 조금만 더 하시죠 라고 했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그 없는 이유가, 이제껏 내가 쓴 이 방대한, 세계 뭐, 그냥 인류 역사상 부류의 뭐 명작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제껏 내가 쓴, 이걸 포함해, 이것뿐이야. 시작된 분야에 다른, 7배나 되는, 이거 7배나 되는, 나머지 다른 책들 많이, 이것만 쓴 게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다른 모든 것들이 전부 지푸라기에 불과해.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지푸라기. 아무 짝에도 쓰고 없는, 투대기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냥 지푸라, 건불대기입니다. 건불. 그냥, 그런. 이제껏 내가 쓴 게 주옥 같은 보석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비서한테, 레지날도라고 하는 비서한테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붓을 꺾고 그 뒤로 한 글자도 쓰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금 그 하다못해 보혜성사라도 마치지 하던가라도 끝을 내지. 근데 그게 더 이상 한 글을 쓸 수가 없는. 근데 그게 무슨 거냐면 그 체험을 신체험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 무슨 비상한, 이렇게 정결적으로 아까 그야말로 하루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하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던, 그 에너지 충만하던 사람이 그냥 아주 그냥 마치 그냥 두부로, 아니 두부로 칼로 두부를 썰듯이 그냥 그대로 단전 전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미사잖아요. 그래서 미사 중에 신체험을 했다. 신체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붓을 꺾었다. 그리고 그 뒤에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선종하게 됩니다. 혹시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에는 특별히 별난 일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젊은 시절에 그 처녀 쫓아낸 이야기 하나 정도나, 중간에 또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로 얘기하면 이렇게 워낙 이렇게 몰입을 잘했다고 돼요. 그러니까 즉,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딴 생각에 정신이 빠지는 겁니다. 정신이 딴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않아. 우리도 가끔 그러죠. 너 여기 있어. 이런 얘기 하죠. 어쩌다가. 정신이 무슨 생각에 몰입하면. 근데 그러길 잘했다고 그래요. 몰입을 잘해서
근데 자주 그랬는데 어디 왕 루이 9세라고 하는 프랑스 왕이 특별히 그 문학 애호가이고 특별히 탁발 수호자들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뭡니까 저 소르본 대학을 창설한 그 거기도 이제 신부인데 소르본 대학을 창설한 그 신부님도 자주 그 파리 사람이니까 자주 초대하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그 파리 한 구석 라틴 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묵고 있는 이 저 그 교수 특별 수도의 수사들도 자주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랬는데 왕이 인사하고 있던 그 왕 적어도 뭐 귀족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수십 명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 이 뚱뚱한 수사도 초대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인데 거기서 이제 저 어디 몰리뷸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정신이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꽝 가더니 식탁을 팡 치는 소리가 나서 누구 뭐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꽝 치면서 이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깜짝 왕도 놀라고 뭐 또 어전이고 왕 안전이라고 얘기해서 그랬는데 보니 정치를 쳐져서 보니 이게 어전이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네.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그냥 몰입을 주로 해서 이제 그럴 터인데 이거다 하고 근데 아이고 그 이제 왕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저 고명하신 교수님이 그게 뭡니까? 이거다 그랬으니 그게 뭡니까? 만이교를 퇴치한 생각을 묘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이교란 그 이원주의라고 불리는 선의 절대자가 있고 악의 절대자가 있어서 선한 그건 하느님이 지어냈고 또 악의 절대자는 어둠을 지배하고 죄를 지배하고 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시달리고 나는 건데 이런 아우구스투스 성인도 그 만이교도 마지막 그 그리스도교로 오기 직전에는 만이교에 이렇게 몰두를 했었는데 거기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랬었던 것처럼 그 만이교를 논파할 그런 면책을 찾았다라고 하니 그러니 저 남들은 지금 지어가신 어전인데 그 이게 수사가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서 그 임금이 그 저 피경사를 불러서 놓치기 전에 떠오르는 영감 놓치기 전에 빨리 좀 그 메모라도 하고 구술을 하라고 해서 그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일화가 몇 가지 안 되는 일화 중에 두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재미없는 학자이고 재미없는 것은 예, 플라톤은 오늘날도 아리스토텔레스 엄청 유명합니다. 예, 플라톤은 그 철학계 아버지 얘기를 하지만 플라톤은 문학 작가예요. 이미 철학을 무슨 문답식으로 해서 등장인물이 있고 문학 작품으로 엮어져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은 전혀 문학 작품이 아니고 교과서입니다. 문학 작품은 돈을 주고도 사서 읽는 건데 교과서는 선배 걸 물려받아도 읽기를 싫어하죠. 공짜로 얻길 바라고 얻고 나서도 이거는 공부 아주 지겹기 지겨운 것인데 그런 것이어서 사실은 왜냐면 거기는 정말 감정과 이런 문학에 해당되는 아주 피한방울 문학으로 섞이지 않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작품들이고 플라톤은 아예 깊은 사상을 담고 있더라도 이걸 전부 형식을 문학 형식을 취했고 하니 당연히 문학 작품들 세 개의 그 걸작 선 이름 쪽에 플라톤은 뭐 거의 모든 작품들이 다 끼는데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끼는 바가 없습니다. 그건 교과서를 끼는 적이 없죠. 그런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리고 또 수사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도 수사학자란 말은 수사학이란 말을 잘 꾸미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사학자여서 그 작품들도 이미 문학 작품 성식을 띄고 있어요. 고백록, 유명한 고백록부터 시작해서 문학 성식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학 성식을 띄지 않은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특히 고백록 같은 경우는 해서 문학 작품 안에 들고 토마스의 작품은 문학 작품을 끼는 게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마찬가지로 거의 교과서적
욕이란 내용만 감추여가지고 담겨 있어요. 이 욕이란 내용만 감추여 담겨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량이 어마어마하니 재미도 없고 분량이 이만한지 누가 읽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인 듯이 여러분들이 몰려오셨는데 뭘 들으려고 몰려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쉬는 시간이